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들의 음모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들의 음모가 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들어온 재테크 격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재테크 격언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라. 노후 자금을 모아라. 힘들게 벌고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힘겹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음모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빼앗아 가느냐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보면은 우리 통장에 찍히는 돈은 우리 월급이 아니죠. 이미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떼갔잖아요. 그 떼고 난 그 세후 금액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돈을 뜯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책들에서. 또 두 번째는 부채. 부채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부채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하면은 무조건 다 나쁜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부채를 없애고 부채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차고차고 돈을 모아도 이게 뭐 통장에서 이제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뭐 연 1%, 연 2% 이 정도 수준 오르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통장의 잔고는 100만원에서 뭐 이자가 1% 붙어가지고 101만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뭐 새우깡이라든지 신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두부, 우유 이런 것들은 뭐 2% 3%가 올라버려서 실질 가치, 돈의 실질 가치가 사실상 따져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뭐죠? 우리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이제 일정하게 계속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뭐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뭐 국민연금 같은 곳에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노후를 계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죠. 뭐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과거에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금융 위기나 이런 걸 꼭 짚지 않더라도 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경제 호황이냐 불황이냐 상관없이. 하지만 부자들은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여전히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불황 때 오히려 더 버는 부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직장을 별로 좋은데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서 난 가난하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런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일부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죠? 뭐 빠르게 바뀔 수도 없고요.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시스템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세상의 시스템 바뀌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이 책에서 하는 얘기 대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네 가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이 네 가지를
이용당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활용하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세금과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네 가지를 뭐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길 원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뀌어버린 돈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1971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 바뀐 규칙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면은 아마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바뀐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다른 행동하실 거고 그 다른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실 겁니다. 그럼 보세요. 1971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1971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금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과 일정한 고정된 고정 비율에 있어서 달러가 얼마 있으면 금을 바꿔갈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거였던 거죠.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지금은 이제 금값이 뭐 매번 바뀌잖아요. 뭐 1온스에 뭐 얼마 얼마 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뭐 10년, 5년을 보면은 뭐 그 격차가 크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얼마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달러를 갖고 오면은 금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971년부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왜 금지시켰냐?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가장 큰 채권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국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은 1938년 금 보유량이 145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45년에 불과 7년 정도 차이죠. 7년 후에 금 보유량이 250억 달러가 됩니다. 10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죠. 7년 동안에. 그리고 1947년에 보니까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금의 70%. 거의 뭐 독점인 거죠, 독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풍요롭고 돈도 많고 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두둑하게 쌓아놓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나 돈도 많고 이제 돈이 많이 가지게 되면은 경제적인 외적으로 자신의 뭔가 권력, 영향력 이런 것도 행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에서 주도권을 좀 쥐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를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 1온스당 35달러의 교환 비율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1온스를 갖고 있으면 35달러 혹은 뭐 달러를 35달러 갖고 오면은 금 1온스를 바꿔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그 이전에 이제 규칙인 거죠. 돈의 규칙. 그리고 이 달러 이렇게 금과 달러가 지금 고정 비율로 딱 정해졌잖아요.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이렇게 고정된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다른 국가들의 그 달러 그 화폐는 미국의 1달러당 얼마씩으로 통화 비율도 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에 기축을 해서 달러의 교환 비율이 정해지고 이 달러를 중심으로 또 전 세계 통화가 전 세계 돈들이 어떻게 얼마로 교환할 수 있는지가 딱 고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은 금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랑스예요. 프랑스 정부에서 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그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일단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달러의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없으면 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니까 원화를 갖고 금을 사는 게 아니고 원화를 가지고 일단 달러를 바꾸고 그 바꾼 달러를 가지고 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세계 경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미국 경제도 어쨌거나 뭐 하향을 겪기도 하고 뭐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달러를 얼마 갖고 있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35달러? 35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서 금이론수랑 바꿔줬는데 지금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떨어지니까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달러 갖고 있긴 좀 불안한데 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야 우리 달러 미국 너네 줄 테니까 우리 다시 금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제 좀 국가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계속 이제 뭐 금 바꿔달라 그리고 달러 가치 계속 빠르게 추락하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정적인 걸 못 하겠다. 우리 더 이상 뭐 35달러 가져와도 금이론수는 못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즉 과거에는 그 달러의 가치가 금이라는 현물이죠. 현물에 고정이 돼 있어서 이 달러 가치 하락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달러라는 게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불과해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1971년에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35달러가 있었으면은 금을 바꿀 수 있는 약간 보증 수표, 보증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에 미국에서 우리 이제 달러에 금퇴한 금 바꿔준 걸 못해 라고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금을 바꿔준다는 그 보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과 달러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를 얼마나 갖고 있어도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지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1971년 이후로. 그 이전에는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했던 거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증이 풀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더 이상 이제 금이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종이 조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의 화폐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71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2000년대 이상 더 급격하게 증가하죠? 계속 화폐 통화량을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금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화폐 통화량이 점점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시중에. 돈이 흔해진 거죠. 그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물건이 흔해졌어요. 뭔가 물건이 많아졌어. 그럼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화폐 통화량이 무자비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거에는 금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고정된 가치도 없이 과거에는 금의 그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곧 달러의 가치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마구 찍어낸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어쨌든 사회에서는 돈을 막 쓰기 시작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대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황이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런 호황이 뭐 크고 작은 뭐 경제 위기, 경제 하락을 겪다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체 무엇이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이게 뭘 의미하면은 이게 계층을 의미하는데 이 서브프라임이란 계층이 굉장히 그 하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소득 능력이라든지 다른 뭐 담보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걸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그렇게 좀 경제적인 수준이 경제적인 여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그 대출 그 액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금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는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이 안 되는데 집을 산다고 하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은행에서는 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믿고 대체 돈을 빌려준 걸까요? 집을 믿은 거예요. 집. 그 사람이 산다고 했던 그 집.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왜 집만 보고 돈을 빌려줬냐?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계속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만 담보로 있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떼일 일이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사람에 대한 뭐 돈이 있고 없고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은행 입장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 사는데 은행에서 무조건 돈을 빌려줘? 난 뭐 알바를 해도 괜찮고 알바 안 해도 괜찮고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 빌려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겠죠.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른바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이제 2008년에 터지게 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의 그 지수인데 실제 2008년 보시면은 급격한 하락이 보이시죠. 거의 12,000포인트 그러니까 13,000에서 그 왔다 갔다 했던 미국의 다우존스가 거의 8,000포인트 밑으로 7,000포인트 대까지 절반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3,00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뭐 7만원이 삼성전자 주식이 3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더 어떻게 된 거죠? 다 집만 보고 은행에서 일단 대출을 해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 사는데 돈 무료로 빌려준다고 무료는 아니죠. 돈 그냥 빌려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사니까 버블이 끼게 된 거고 이런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쁜 금융조언과 좋은 금융조언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나쁜 투자와 좋은 투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고 키오사키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빚은 나쁜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득, 현금흐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확히 빚이란 게 뭐고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고 자본이득과 현금을 구분할 줄 알았다면은 2008년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사태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로버트 키오사키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로버트 키오사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 그것은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인 집을 자산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채라는 집을 부채인 집이에요. 집이 부채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집은 자산이지 무슨 부채야 이런 생각을 했고 너도 나도 샀기 때문에 결국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부채인 걸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은 2008년에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1971년 이후로 바뀐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두 가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자들이 지키는, 부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부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칙을 뭘 저런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1편의 영상에서 1971년 돈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혹시 뭐 어떤 규칙이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일부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971년 돈의 규칙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의 규칙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이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규칙이라는 것은요, 부자들이 지키는, 부자들을 위한 규칙이 되고, 낡은 규칙이라는 것은 1971년 이전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럼 새로운 규칙과 낡은 규칙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규칙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익히셔야지만,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규칙이 통용되지 않는 지금의 시대에 과거의 규칙처럼만 살면은, 과거의 규칙만 가지고 노력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 어떤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돈의 낡은 규칙입니다. 돈을 저축하라 라는 말입니다. 1971년 이후 달러는 돈이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1부에서도 잠깐 뭐 아주 깊게 얘기했지만, 1971년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달러의 그 금을 고정시켜놨던 그 고정 환율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우리 달러가 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무조건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이라는 것과 달러가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달러만큼 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금은 정말 확실한 그 보물이잖아요. 보석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안심이 됐던 거죠. 어차피 달러 35달러 갖다 두면은 금 1온스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이 이제 그것을 폐지하죠. 이제 우리 달러 갖고 와도 금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이제 완전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달러는 뭔가 금을 보증하는 그런 돈, 수단,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대해 불과해진 겁니다. 달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어떤 것도 못 살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로버트 글사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러가 돈이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한 사람은 실패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의 돈은 어떤 것도 보증하지 못하는 오로지 우리들의 믿음, 신용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즉,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빵을 살 수 있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쓰이는 거지, 그 달러 자체는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야 이거 달러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달러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달러 있으면 뭐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달러 가치가 어느 순간 0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빵이나 와인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 하지 않겠죠. 왜? 달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지금의 달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과 신용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변하게 된다면, 없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달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71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달러 갖고 오면은 금을 바꿔줄게 라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1년 이후 세상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우리는 보증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때 이후로는, 71년 이후로는 정말 달러는 종이 쪼가리. 우리가 그냥 달러가 있으면 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화폐로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게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요. 정부는 이 이제 종이 쪼가리에 이제 불과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왜? 그 돈을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돈과 금의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정부는 무제한으로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왜? 달러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냥 막 찍어내서 통용해버리면은
그냥 그게 말 그대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가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치 없는 돈을 저축하는 사람, 돈을 그냥 막연히 모으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돈의 새로운 규칙이 대체 무엇이냐? 그 돈의 새로운 규칙은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쓰라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동안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다 좋은 직업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 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10년, 20년 동안을 전부 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쓰는 법을 배워야지만 돈을 잘 배울 수 있,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을 쓴다라는 거, 돈을 쓴다? 돈을 쓰는 법?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을 쓴다라는 것은 쓴다라는 것은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을 쓴다는 건 뭐 사탕을 사 먹고 옷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쓴다라는 것의 의미는 투자를 한다. 이게 투자를 한다 또는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가치가 유지되는 거 혹은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걸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은 그냥 어떤 것을 사는지 가만히 봤더니 어떤 걸로 돈을 바꾸는지 돈을 가지고 어떤 걸 바꾸는지 봤더니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쓰라는 돈의 새로운 규칙은 어떤 의미냐?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해라. 자산으로 바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저축을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습니다. 그럼 금리가 지금 뭐 한 1%에서 2% 받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한 2, 3% 되죠? 그러면은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은행 통장상에 적힌 잔고는 그 1, 2%가 늘어날지 몰라도 사실상 실질 가치,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1,000원 갖고 새우깡 살 수 있었는데 새우깡이 1,300원이 되면서 내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은 1,1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돈을 다 찾아도 새우깡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간 자산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돈을 써라 라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 돈의 낡은 규칙,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산 투자라는 게 대체 뭐죠? 분산 투자라는 것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죠. 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골고루 내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내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은 모든 계란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바구니 여러 개 담으면은 한 바구니를 내가 설령 떨어뜨려도 남은 계란들, 다른 바구니에 담긴 계란들은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분산 투자한다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 잘한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시장이 급락하거나 시장이 뭔가 뭐 안 좋은 상황,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는 내 돈도 결국 잃게 돼요. 분산 투자한다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거나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E도 사고 F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B, C, D, E, F 중에서 A가 가장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B, C, D, E, F를 뭐하러 사죠? A가 가장 좋은데? 워런 버핏 이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가장 좋은지 모르니까 A, B, C, D, E, F 그냥 아무거나 다 이것저것에 다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는 하는 것이라고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특화하고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임야만 사는 사람, 뭐 아파트만 사는 사람, 주택만 사는 사람, 상가만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그냥 잘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뭐 상가를 사겠어요? 내가 그 아파트 안에서 좋은 걸 사려고 하겠죠. 실제로 제가 뭐 많은 분들 인터뷰하지만 주식 전문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맨날 물어봐요. 제가 부동산 투자 하세요? 근데 안 하세요. 실거주 집은 하나씩 있을지 몰라도 두 채 세 채 사진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어봐요. 주식 투자 하시냐고. 그럼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라고 했냐?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한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새로운 규칙이 대체 무엇이냐? 두 번째 새로운 규칙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루마블 게임 여러분 다 해보셨죠? 부루마블 게임. 그 주사위 돌려서 뭐 서울 사고 뭐 리스본 사고 뉴욕 사고 런던 사고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잘 생각해보세요. 부루마블 게임에 누가 승자가 되는지. 부루마블 게임을 잘 보면은 내가 이 도시를 사고 팔아서 이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뭐 서울을 샀다가 서울 다시 팔고 제주도를 샀다가 팔고 이래야지만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가 나에게 가장 많은 그 게임에서 벌금이죠.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 도시를 많이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엔 부루마블이란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부루마블을 떠올려 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겠죠.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 구분할 줄 아세요? 아마 뭐 어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마 돈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아, 자본 이득은 뭐 현금 흐름은 뭐지?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럼 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이거 샀다가 12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2억을 벌죠. 그럼 나는 2억 원의 자본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 무엇이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월세를 300만 원씩 뭐 받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3,600만 원 벌었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죠? 이 3,600만 원의 수익을 현금 흐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돈을 현금 흐름에 있는 곳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라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부자들이 정말 죽어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두 가지 불변의 법칙, 부자들의 기본 원칙 두 가지. 첫 번째,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 뭐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분들의 종잣돈을 어디에 투자하실지 고민하신다면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부자들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는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분산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결정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 수준에 도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로버트 키요사키는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본 걸까요? 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대체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지금 풍족하신가요? 아니면은 좀 부족하신가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돈에 뭐 쪼들리고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들을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제 좀 파헤쳐봤더니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부채, 빚이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금. 왜 세금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동산세. 진짜 뭐 안 붙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세금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받잖아요. 제가 뭐 강연을 할 때도 강연료가 들어올 때 이제 세금 자체가 아예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먼저 그 돈에 대해서 내가 확인도 하기도 전에 세금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 있으신가요? 학자금 이자? 뭐 요즘 엄청 많죠? 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 때 정말 그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자금 대출 제도를 두고 있죠. 저렴한 금리에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고 나면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빚을 진 채로 사회의 첫 출발을 빚과 함께 하게 되는 게 요즘 20대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그 빚을 몇 년 동안 계속 갚아만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죠. 월급을 탔는데 국가에서 세금 떼가고, 두 번째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럼 내가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금 내고 빚 갚고 하면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 매달 상환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뭐 새해가 오더니 뭐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1,200원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집이죠. 집, 부동산. 여러분들은 집을 왜 사세요? 내가 뭐 살 곳이 없어서? 뭐 가장 원초적인 이유긴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채가 아닌 두 채, 세 채, 뭐 수십 채에서 많게는 정말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집이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죠. 집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즉 투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식보다도 혹은 뭐 새우깡보다도 짜장면보다도 더 빠르게 다른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보다도 빠르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집을 한 채, 두 채 사서 이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게 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집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대부분 집이 또 없죠.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월급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은 엄청 올라 버리니까, 월급은 집꼬리만큼 올라갔는데 짜장면값, 라면값, 뭐 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는 계속 돈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령 내 월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 이건 이제 미국 제도랑 좀 관련이 깊은데, 미국에서는 이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내듯이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연금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이것을 퇴직연금을 해서 일정 부분 운용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들이 대신 나 대신 그 돈을 운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내 퇴직연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리저리 뜯기는 게 많은 거예요. 퇴직연금 있는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그 기관에 수익을 벌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정부에서는 보통 경제가 어렵다 하면은 돈을 풉니다. 제가 이 그 그래프 갖고 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거의 처음에는 거의 그래프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뭐죠?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풀어서 이제 그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풀면은 뭐 돈의 가치랑 상관없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일단은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나는 돈이 많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쓸 것도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돈을 많이 풀 경우에 이 넘치는 돈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게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이 흘러가게 되면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은 팩트는 이겁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푼다. 근데 돈을 푸는 건 좋은데 돈을 풀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가치의 떨어짐을 내가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대체 뭐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투자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열기구가 있습니다. 열기구가 있으면 열기구에서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공기를 데펴가지고 저 풍선을 이제 부풀려서 이제 열기구를 위로 점점 올라가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돈을 계속 발행해서 이 열기구의 그 불의 이제 세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땔감, 연료로서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풀면 풀수록 불길은 점점 세지고 열기구는 점점 올라가겠죠. 점점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발행하고 태우면 태울수록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태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열기구의 풍선이 너무 빵빵해지는 거죠. 점점 빵빵해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펑! 하고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기구의 풍선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죠? 열기구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제가 비유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뜨거운 공기. 열기구가 불을 떼서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는 부채를 의미해요. 돈을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더 많은 뜨거운 공기가 생기죠.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열기구는 점점 오르겠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부채가 너무 증가하다 보면은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 풍선은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 터진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열기가 추락한다는 의미고 이는 곧 불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이 부작용으로 우리는 몇 번의 경제 위기, 경제 대공황을 겪었죠. 이렇게 이제 경제 불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뭔가 그 국가 경제 틀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찍지 말라고 해서 국가 돈을 안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난 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결국엔 지식이다.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지만,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왜 이런 지식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 특히 개인으로서 더 필요한데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지도층 올라가는 거고, 그 사회 지도층에서 결국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뭘 안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일이 아니라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서 배워서 농장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죠? 농장일. 농장일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되는 법은 일반인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죠. 오로지 배추를 어떻게 키우고 사과를 어떻게 재배하고 이 농장일만 계속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 어떻게 금융노예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금융노예가 되냐면요. 이 노예라는 게 대체 뭐죠? 노예라는 것은 자유를 뺏긴 상태를 얘기하죠. 자유를 뺏겼어요. 그럼 자유를 뺏기 뭘 해야 되죠? 일을 하는 게 결국 노예죠. 일반인들의 돈에 대한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수목, 금요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은 저녁 5시까지 일을 하시죠. 이건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내 시간을 회사 일을 하는 대신에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바꾼다.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 뭐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어서 안달났죠. 몇 년씩 막 공부해서 공무원 어떻게든 데리고 막 노력을 하죠.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자유를 돈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융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 지식을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거 맡기는 게 사적인 영역도 있고 공적인 영역도 있겠죠. 사적인 영역은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 같은 곳이 되어 있는 거고,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게 국가가 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 무지하니까 국가에 대신 해주겠다 이거예요. 너의 노후는 국가가 해줄게. 이건 거죠. 뭐 여기까지 좋다 그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런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가는 점점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거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대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점점 거대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다 국가가 결정하고 시장의 자율성은 사라지는. 그럼 그런 나라가 역사적으로 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 지식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 계속 한다는 거죠. 이 잘못된 선택 계속 하면서 우리는 점점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햄스터의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처한 금융 현실은 어떨까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우리가 처한 금융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르답니다. 다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학교를 볼게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집에서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전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배울 길이 없죠.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직업. 직업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와, 너 성공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워너비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일하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삼성에서 일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돕는 거죠? 이재용 씨를 돕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월급이 올라갑니까?
물론 삼성 그래도 잘돼 있어서 성과급을 많이 주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너, 그 기업을 가진 사람들만 배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돈을 다 가져가죠.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착취라고 봤습니다. 착취. 내가 100을 일해서 100을 벌어줬으면은 그거를 1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그 기업가들이, 부르주아들이 떼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 떼어가는 몫을 이제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봤던 거죠. 예. 또 이제 또 부자와 우리가 다른 게 세금입니다. 세금.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에 구제금 형태로 세금을 퍼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일단 소시민을 볼게요. 월급을 탑니다. 어떻게 되죠? 원천징수로 다 떼갑니다. 그렇죠? 나는 뭐 소득이 300인데 내 통장에 찍힌 돈 200 얼마인 거죠.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부자들을 볼게요.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공장을 만듭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죠? 세금 면제해 줍니다. 땅 지원해 줍니다. 세금, 미국에서 세금 면제해 줬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고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한다고 면제해 줄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위험에 처합니다. 어떻게 되죠? 국민들 혈세 투입하죠. 국민들 혈세 투입해서 그 기업 살립니다. 그쵸? 그 혈세는 다 누구 돈이죠? 다 우리 돈이죠.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돈이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에 구제금 형태로 다 세금을 퍼주는 거예요. 이 세금이 자기네들 돈입니까? 다 우리 같은 국민들의 돈이죠. 이걸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을 뭐 우리한테 뜯어서 기업을 살리는데 면세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 기업이 망하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기업들에게 세금을 면세해주고 우리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 또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업의 조단위에 구제금을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 대출이자.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이자 되죠? 그것은 다 누가 갚게 되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주주들이 결국엔 다 나눠 갖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알게 모르게 다 뜯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퇴직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손실을 놔도 재정설계사, 주식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이 아파트가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지든 오르든 부동산 중개는 돈을 번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가와 증권사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생계비, 보험, 휘발유, 통신비, 전기료 이런 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 우리가 살 때마다 다 세금 내죠? 그리고 이런 물건은 다 우리가 사죠? 누가 갖고 가죠, 결국엔? 부자들이 다 갖고 가는 거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주주들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빠가 이런 판들을 절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 아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아빠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진짜 아버지인데, 피로 이어진 아버지인데 하와이 교육감을 했습니다. 학년도 되게 좋아요. 대원 나고 명문대 나왔습니다. 하와이 교육감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아버지, 하와이 교육감 한 진짜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투자는 위험한 거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교사키는 진짜 부자인, 가짜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 부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 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가난한 아버지와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아버지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회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룰을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서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거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 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계속 읽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죠? 돈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이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알고 판을 미리 그들보다 먼저 읽어서 최소한 뭐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사회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제가 공부하면은 제 자식, 여러분들의 자식은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 최소한 그들은 정말 부자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입니다. 네, 세 가지 규칙 과연 뭘까요? 이 세 가지 규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시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잘 못 버는데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기도 하죠. 뭐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끄러워서 뭐 좀 숨기고 싶어서 이런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대한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이냐?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척, 나는 돈을 위해서 뭔가 안 하는 척,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보면은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물질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해서 나는 돈에 관심이 없는 척, 돈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척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 이런 거짓말,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데 내가 돈을 더 모으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돈이 그냥 나쁜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막 숨기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돈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는 거,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럽고 진짜 나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돈 때문에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도 모셔야 되고 또 어쩌면 진짜 돈 때문에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돈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요. 그 월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억지로 그 회사에 다니게 되고 그 회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돈만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돈 때문에 다 비롯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무지한 게 가장 나쁜 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죠.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난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 인정하고 돈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돈에 대해서 좀 같이 스터디도 하고 지식을 좀 배우자. 라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좀 돈에 대해서 잘 운용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잡고 또 투자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그 교육은 세 가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교육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이고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입니다. 학문 교육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읽고 쓰는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우리 학교에서 보통 수학 시간에 배우고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뭐랄까요?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못 한다 해 보세요. 내가 뭐 1,000원짜리 오이를 사는데 2,000원을 줬어요. 그럼 내가 1,000원을 거실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셈이 안 되면은 뭐 돌려받을 수가 없고 돌려받아도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덜 받은 건지 더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인 거예요. 이 학문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학문 교육의 시작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제가 다른 책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는 그 국민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산업혁명과 동시에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일할 노동자를 이제 막상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없어서 일을 제대로 시켜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간표를 짜고 그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게 뭐 과제 외우는 거, 시간 맞춰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체를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태동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회사 생활도 출퇴근해야 되죠. 우리 학교 갈 때도 등교해야 되죠. 하교해야 되죠. 그리고 쉬는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쉬는 시간. 이거 명확히 구분이 돼야지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을 잘 뭐 노동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한번 알아들어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필요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이제 이른바 이제 의무 교육이라는 국민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런 교육들이 이제 학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직업 교육입니다. 직업 교육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의사, 뭐 변리사, 뭐 아니면은 다른 직장, 뭐 회사의 뭐 컴퓨터 다루는 기술, 워드 프로세서 기술, 포토샵 기술, 영상 편집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넘어서 뭔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다. 마지막 교육은 무엇이냐? 금융 교육입니다. 금융 교육은 오늘 이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용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이거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자식에게 얼마 많은 돈을 물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금융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은 학문교육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엄청난 사교육비 쏟아부어서 서울 연고대를 보내려고 하죠. 그다음 두 번째 강조되는 교육이 직업교육이죠. 뭐 로스쿨 간다든지 뭐 의학전문대학원 뭐 약전원 뭐 이런 직업과 관련된 거 뭐 혹은 전문직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금융교육이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교육을 배울 일이 있나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국문과에 가면은 진짜 국어 책만 있습니다. 문화 작품들 있고요. 영문과 가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경제학에 대한 공부지 돈에 대한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융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교육들은 전부 다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에 머무르고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받고 있는 교육들이 학문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금융교육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학문교육과 직업교육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금융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금융교육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결국은 돈에 대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돈에 대한 현실. 여러분들 돈에 대한 현실 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돈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버트 교사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들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와닿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아마 부자들의 음모 제가 리뷰 계속하고 있는데 1, 2, 3부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1, 2, 3부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들은 허공에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죠. 종이에서 잉크를 발라서 그 원화를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유통되면 그걸로 붕어빵도 사먹고 뭐 코카콜라도 사먹고 그걸로 뭐 빵도 사먹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종이 조각에 그냥 인쇄된 인쇄물에 불과한 거죠. 그럼 과거에는 1971년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가 금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금과 바꿀 수 있었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된 비율로 달러를 얼마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와 금은 상관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과거에 금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달러가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미국 중앙은행에서 만 찍어내면은 얼마나 달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미국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그 화폐 통화량의 증가량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화폐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정말 그 그래프가 테슬라 주가처럼 쭉 올라갑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굉장히 손쉽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유명한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많이 찍어내면 많이 찍어낼수록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돈도 빌려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할게요. 은행이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들은 제도상 10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뭐 약 10억이 약 10억. 대충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잊지도 않은 돈을 막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잊지도 않은 돈을 빌려준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화폐량이 또 증가하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의 의미하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쌓아두는 사람들, 돈을 은행에 저금해놓는 사람들은 점점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교육 여러분 제대로 받으시면은 금융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돈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로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규칙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돈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돈은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해요. 10만원이라는 돈을 A은행에 맡길 때랑 B은행에 맡길 때랑 이걸 증권사에 맡길 때랑 보험사에 맡길 때랑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는 것은 다 이제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세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몇 억에서 몇십억, 작게는 몇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지식에 있는 겁니다. 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지식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빚은 나쁜 거야. 빚은 무조건 없는 게 좋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축은 좋은 거,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빚은 두려워하고 빚은 절대 저산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빚이라는 게 없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국가 부채가 있죠. 가계 부채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 같은 우량한 기업들도 다 부채가 있어요. 빚이 없으면 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빚과 나쁜 빚. 여러분도 좋은 빚과 나쁜 빚 뭐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중요해서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좋은 빚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쁜 빚은 대체 무엇이죠? 내 주머니 돈을 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슈퍼카를 사요. 이 슈퍼카를 사면은 보험료 들죠? 유지비 들죠?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들잖아요. 그럼 이 슈퍼카를 삼으로써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 이 슈퍼카를 타기 위해서 내가 그 빚을 진 것은 굉장히 나쁜 빚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빚이 뭐냐? 좋은 빚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뭐 오피스텔 샀어요. 오피스텔 사가지고 내가 가진 1억에다가 돈을 더해가지고 뭐 오피스텔 하나 강남에 사가지고, 강남이 비싼가? 아무튼 뭐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100만원씩 받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 중에서 그 오피스텔 살 때 이제 빌린 돈의 이자로서 50만원을 은행에 주고, 그럼 나는 이 오피스텔 삼으로써 매달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50만원의 소득이 매번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빚은 좋은 빚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니까. 내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빚과 좋은 빚을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빚을 늘리고 나쁜 빚은 줄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빚은 늘리고 나쁜 빚은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서 점점 현금 흐름을 확보해 나가시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뭐 복권에 당첨되는 거?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란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어떻게 되죠? 안정된 삶,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버트 키요사키니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힌트가 있다.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은 일단은 일자리부터 살펴볼게요. 일자리가 있는 곳에 돈이 가고요. 또 사람이 가죠. 그쪽 경제는 살아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항에 포스코가 있죠. 만약 포스코가 망한다고 해볼게요. 점점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포항에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포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금 흐름이 포항에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반면에 뭐 이천에 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볼게요. 그럼 반도체 새로 들어서면은 그곳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 부동산들이 지어질 거고 그럼 그곳으로 현금 흐름이 막 몰려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돈이 도는 거고 사람이 없는 곳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명동, 요즘에 좀 덜하지만 홍대 이런 상권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부쩍부쩍 했단 말이죠. 명동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한국인지 뭐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과 뭐 일본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정말 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 부동산이 오르고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막 쏠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좀 보면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 현금 흐름이 나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인구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현금흐름입니다. 현금. 세계적인 요즘에 그 현금흐름을 보시면은 신흥국의 돈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뭔가 테슬라라든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는 계속 하늘로 치솟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박스 피고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신흥국들은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 돈의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세계의 현금 흐름 이렇게 움직여 있구나. 이 현금 흐름을 잘 추적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돈이 나고 어디에서 돈이 사라지는지 이거 알게 되고 그럼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적인 현금 흐름과 덧붙여서 어디에 현금이 어떻게 오고 나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에 관한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예요. 은행은 우리의 돈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턴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공황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을까? 대공황이라는 건 뭐죠?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서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 위기처럼 팍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경제 위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IMF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은 몇 년 동안 지속할까요? 실제로 1929년, 1930년 이때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몇 년에 지속되었을까요? 보기를 4개 드릴게요. 1번 25년, 2번 4년, 3년 16년, 4번 7년입니다. 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7년도 가장 짧은데 굉장히 길죠? 25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뭐 4년, 뭐 4년도 있을 법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답은요 바로 25년입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입니다. 1929년 9월 당시에 이제 미국 지수예요. 미국 그 주식 지수 최고 주가가 381포인트입니다. 1929년 당시에. 근데 이게 1932년에 7월 8일에 41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381포인트에서 41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코스피가 지금 3000이죠. 이게 10분의 1 된 거예요. 300이 된 거예요. 코스피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41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럼 언제 다시 381포인트로, 그러니까 전고점인 거죠. 언제 다시 381포인트 올라왔나 봤더니 무려 1954년이었다는 겁니다. 1954년. 이걸 계산해 보면은 1932년부터 1954년 이때를 보면은 이걸 계산해 봤더니 25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25년이나 대공황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황에 대해서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경제 위기에 닥쳤는데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경제 위기, 같은 공황을 맞이하는 두 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아버지의 공황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가난한 아버지의 경제 위기. 불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아버지의 아버지, 즉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대공황으로,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다 자영업자 힘들고 기업들도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이것이, 대공황이 닥쳤을 때 실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기업도 망하고, 뭐 집도 날아가고, 모든 걸 다 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로버트 키요사키 아버지는 이 대공황 때 굉장히 힘들었죠. 집안에 가서 기울었으니까요. 모든 사업이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경제가 불안해서 내가 먹고 살게 걱정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안정성이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난한 아버지는 공황을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결론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아버지 때도 공황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의 아버지인 거죠. 대공황 이전에도 이 부자 아빠는 그 집안은 그 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병으로도 고생하다 돌아가셨고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이제 부자 아빠가 이제 부자 아버지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제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부자 아버지가 된 건데 이 공황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하면은 단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인플레이션은 어떠신가요?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네, 물가 하락으로 인한 뭐 경제 공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플레이션에 인한 공황은 뭐냐?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930년대에 그 미국의 대공황,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는 왜 대공황이 왔냐? 미국 달러가 여전히 진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황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금고에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그 증서가 곧 달러였는데요. 그건 제가 1편, 2편에 계속 설명드렸죠? 혹시 이 부분이 잘 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1편과 2편 영상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건너뛸게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확실히 금이다. 금을 맡겼다라는 보관증 같은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관증은 곧 금과 똑같은 거죠. 언제든지 내가 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 달러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일도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겪죠.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을 봤습니다. 그럼 독일의 그 공황 왜 왔냐 봤더니 미국과는 반대로 그 돈의 가치, 그 미국의 아니 독일의 그 돈이 잉크로 금액만 표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황이 왔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독일에서 어떤 여자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갑니다. 워낙 그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 1,000원, 2,000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수레 가득 채워서 갖고 와야지 빵 한 조각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고르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빵가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빵값을 지불하러 이제 수레를 이제 가지러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돈은 바닥에 다 흩어져 있고 짐수레만 버리고 손수레만 훔쳐갔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물건, 손수레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경제 위기는 왜 터졌냐? 이거는 아까 미국과는 반대로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만큼 종이 조각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끔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돈을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고 신용하지 않고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오는데 이건 화폐의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가라든지 뭐 이런 특정 사람들이 사람들의 돈을 뭐 훔쳐가고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부를 훔쳐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 부를 훔쳐간 시스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야기 위해서 돈의 진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돈이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했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물물교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돌멩이 갖고 가면은 상대방이 토끼 갖고 오고 그렇게 돌과 토끼를 바꾸는 식의 물물교환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상품화폐입니다.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이 이제 화폐가 되는 단계예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뭐 금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쌀알이 될 수도 있고 뭐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상품이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태환화폐라고 해서 이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금 보관증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종이 조각이 달러지만
단순히 그 지폐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그 뒤에는 딸 금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 보관증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조각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금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뭔가 실물적인 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화폐가 이제 태환화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분 지급 준비 태환화폐로서 뭐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금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금 보관증으로서 달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 영수증, 금 보관증인 달러를 갖고 교환을 하지 실제 달러 그 금 보관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을 찾아가지고 다시 달러를 그 금을 보관해서 달러 보관증을 새로 받아서 그것을 막 공유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안에 있는 금은 그대로 있네. 근데 사람들이 금 보관증 갖고 물물을 교환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맡긴 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다.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금을 100톤 갖고 있으니까 그 금 영수증이, 금 보관증이 100톤만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200톤이 있어도 사람들은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종이만 보고서 당연히 그 은행에 금이 200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금은 원래 100톤밖에 없어서 100톤만큼의 보관증만 발행할 수 있지만 아유 가만히 행태를 지켜보니까 야 200톤까지 우리가 몰래 해도 이거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게 없다. 걸릴 일이 없다. 그러고서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금과 연동이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금 보관증을 막 남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이제 부분 지급 준비 태환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안화폐인데 불안화폐라는 것은 이제 금과 그 달러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달러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날 같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은 뭐 금으로 아니 달러로 금을 사는 것이지 달러가 금 보관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화폐라는 것은 정부가 그 가치를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돈인 원화에 대해서 내가 1,500원 갖고 있으면은 뭐 컵라면을 사 먹든지 뭐 빵을 사 먹든지 음료를 사 먹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조각이 원화라는 그 율곡이 선생님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이 가치가 있다고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 그게 화폐로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종이 조각이 그 지폐가 그 신사임당 5만원권이 율곡이의 5천원권이 뭐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더라도 이상할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연동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군요. 뭘 보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이 5천원짜리니 5만원짜리는 가치가 있어라는 그 믿음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5천원짜리 5만원짜리는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안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연동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 그게 불안화폐다. 그게 오늘날의 화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로버트 교사키는 왜 보이지 않는 은행 강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은행이 왜 우리의 돈을 털어간다고 했을까요?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이제 고객들의 돈을 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뭐 금 뭐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100톤을 맡겨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0톤을 모두 찾으러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금을 내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톤은 있지만 200톤만큼의 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급 준비율이 뭐 12대 1이다. 이러면은 은행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뭐 입금을 하잖아요. 그 은행의 금고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100만 원을 그 기초로 해서 은행은 1,200만 원까지 일종의 금 영수증, 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만 원만 있으면 은행의 금고에 돈이 100만 원만 있으면은 1,200만 원까지는 그냥 대출을 막 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200만 원 대출해줘도
그것을 은행에 동시다발 찾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충분히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알고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에 그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해서 은행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예금할게요. 그럼 나한테 5% 이자, 5% 이자는 뭐 그냥 예시예요. 지금 맞지 않지만. 그럼 저는 이제 1년에 5만 원 받는 거죠. 100만 원을 입금하고 은행한테 5만 원 받습니다. 그 은행은 내가 맡긴 100만 원 덕분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12대1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2대1이니까 100만 원의 12배인 1200만 원 어치를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지급 준비 때문에. 그러면은 난 100만 원을 맡겨서 5만 원을 버는데 은행은 이 내가 맡긴 1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1200만 원을 대출해주니까 그것도 5%가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10%로. 그러면은 나한테 은행은 뭐야 5만 원 주고 은행은 대출로 해서 120만 원을 버는 거죠. 11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완전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왜 이게 은행들이 왜 고객들의 돈을 털어간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 돈은 100만 원인데 은행에서 임의로 뭐 가상이든 뭐든 1200만 원의 돈을 사회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사회에 불어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만 원을 줘야지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장에 100만 원 맡겨서 105만 원이 됐을지 몰라도 노트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사실상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옛날에 1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노트북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것이야말로 은행이 우리의 돈을 털어가는 거다, 지금. 로버트 크로사키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한 제도가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입니다. 어? 예금자 보호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이 망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뭐 어떤 은행이든 은행이 망해도 그 국가가 뭐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게 예금자 보호거든요. 뭐 얼핏 생각하면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왜 은행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로버트 교사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 은행이 어렵다는 뉴스를 들리면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돈을 다 못 찾죠. 은행이 망하면. 그러니까 다 은행에 내 돈을 망하기 직전에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돈, 맡긴 돈 달라고 해요. 근데 은행은 돈이 없죠. 왜 돈이 없죠?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 맡기면 1200만 원씩 막 대출해 주니까 은행 금고에는 돈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하면은 그 돈이 금고에 없어가지고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행 파산하고 말죠. 그렇죠? 은행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이 망한다는 뉴스를 듣고도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둬서 얼마까지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하면은 그때 냅둔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사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예금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은행을 보호해주는 제도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그렇게 결국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은행이 망하면 너무 이제 우리 사회 피해가 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걸 하죠. 이 구제금융에는 당연히 우리의 세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돈들 가지고 결국은 은행 살리고 은행 망하지 않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뭐 은행에 계속 돈 잘 벌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은행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돈을 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처럼 정말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털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의견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100만 원 밖에 없는데 나한테 5% 주고 은행은 그보다 훨씬 비싼 대출로 훨씬 많은 액수를 대출해 줄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 상승률 불보듯 뻔한 거고. 근데 내가 받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겉으로는 은행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내 돈의 액수, 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가 뱅크런을 막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이게 사실은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을 돕는 제도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털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우리 사회가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들의 음모라고 봤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법.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내 자식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뭐 혹은 부모님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교육을 한다면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돈에 대해 가르쳐 준다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가르치겠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 어떻게 사고 팔고 뭐 부동산 어떻게 사고 팔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겠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를 배울 것이냐,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거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자와 권력자의 행동은 이로울 때도 있었고 해로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로울 때는 막 박수치고 해로울 때막 비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부자들만 아는 돈의 규칙을 밝히고 부자들의 게임 법칙을 배우고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내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역사 공부, 돈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자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판을 뭐 없애거나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이 있다는 건 이미 권력자고 부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수 있을까만 고민해야 됩니다. 룰을 만들지 못할 거면 룰 속에서 승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들의 게임 법칙을 익히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해서 나만의 규칙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없는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꼭 한번 봐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맡기면은 지급 준비율, 이것 때문에 100만 원만 대출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누군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00만 원을 이제 빌려줄 수 있다고 했죠.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100만 원에 금리가 3%예요. 그럼 난 3만 원만 받겠죠? 근데 은행은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서 5%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에 3%, 3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에 5%인 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은행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은행은 허권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물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돈을 줘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은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값이 내려가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제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1929년 그 경제 대공황 미국에서 발생한 뒤로 무려 그 몇십 년이 지나고 정확히 연수가 생각나는데 1954년에 그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왜 1954년에 미국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역사 공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서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1951년에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첫 신용카드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가 깔리고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연예, 오락산업이 흥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잉 707 출시로 제트 여객기로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게 당연히 호텔, 리조트 이런 거 막 짓기 시작하고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미래를 위해서 저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뭐 지금의 소비를 내가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일곱 번째는 중국이 굉장히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힘이 센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인해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산업 호황, 고속도로 깔리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니까 마찬가지로 공장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공장 노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중산층이 되는 거죠. 고소득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잉 707 출시로 해서 호텔 리조트 산업 다 건설업이거든요. 다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뭐 정말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어떤지 봤더니 이거는 좀 날짜가 좀 되긴 했어요. 지금 가장 최근의 신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됐는데 이때가 아마 2010년 뭐 이쯤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빈곤층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50년 전에 아까 말했던 경제 호황일 때 막 건설한 고속도로는 이제는 너무 낡아가지고 엄청난 보수가 필요해요. 예산이 막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TV 광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공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라지고 있기도 하죠 또. 여섯 번째는 성인병과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의 그 기금들이 고갈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퇴직연금기금은 파산. 여덟 번째는 중국은 강대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죠. 다 중국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쇠약해지고요. 아홉 번째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빚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경제는 과거의 상황보다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지 않고 있죠.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늘 부자는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경제, 과거의 경제는 이제 갔고요. 뭐 고속도로 짓고 호텔 짓고 뭐 비행기로 뭐 여행 다니고 이런 이제 과거의 시대가 호황을 이루고 이제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제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부가 폭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억만장자,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옛 산업이 죽고 있습니다. 뭐 석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들, 과거의 산업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뭐 AI 등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세금이 오르고 있죠.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 번째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 써 있죠. 돈이 없어요.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세계 통화처럼 사용되고 있는 달러가 이제 중국에서 야 우리는 너네들 돈 사용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 어쩔 거야. 우리 돈 안 쓰면 우리 거래 안 해. 이러면은 중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빚더미 올라가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치솟는 실업률. 일곱 번째는 기술은 점점 일자리를 줄임. 여덟 번째는 시대에 뒤처지는 학교 교육. 아홉 번째는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검 절약이 대세를 이루면 어떻게 되죠? 대세를 이루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망하겠죠. 기업들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근로자들은 소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10년대 이제 그때 무렵에 써진 책이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있고 이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뒤처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로버트 교수께 말한 다섯 가지. 금융위기 이후 부자가 되는 것. 첫 번째, 돈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산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식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신사임당 이러신 분들 다 지식으로 유튜브 만드셔서 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셨죠. 다 이게 돈은 지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뭐 공장 짓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빚을 이용하는 법. 빚이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빚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못 쓰는 그 빚이, 잘못된 빚이 나쁜 겁니다. 즉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우리는 그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빚을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생기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아시나요?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들고 나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든 시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결국 오기 마련인 건데 이 위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항상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좋다고 해서 아, 늘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당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느린 사람은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느린 사람은 덜 사고 조금 돈을 덜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뒤쳐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뭐죠? 첫 번째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세 번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번째 힘든 시기를 대비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익히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거, 뭐 성장일기 말고도 다른 채널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아마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시게 될 거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혹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가 위기가 오고 안 오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차고차고 쌓은 지식들이 분명히 가장 크게 몇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란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지테크 책이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부자 아빠가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돈 90%는 10% 사람들이 벌어들인다. 세상에 펼쳐있는 돈의 90%, 그러니까 부의 90%는 상위 10%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서는 절대 그 10%가 될 수가 없겠죠. 즉,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0%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90% 사람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90%가 다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90%의 사람들이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조언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 평범한 조언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조언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1.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 2. 좋은 직장을 잡아라. 3. 열심히 일하라. 4. 돈을 아껴 써라. 5. 집이 최고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 투자 대상이다. 6.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7. 빚은 빨리 갚아라. 8.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9. 퇴직하면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1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 10가지 조언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들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따르고 있죠. 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우리가 수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죠. 사교육비 많은 돈을 쏟아부고 있죠. 또 대기업 뭐 공무원 되면은 주변 사람들 축하를 받죠. 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 듣고 돈을 아껴 쓰라고 얘기하고 요즘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짠순이 짠돌이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을 아껴 써라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또 집이 최고다. 다 부동산에 엄청난 돈을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조언들이다. 또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빚은 없을수록 좋다. 빨리 갚아라. 뭐 이런 것들 전부다. 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뭐 정부 연금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조언들이죠. 이 10가지 조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 이건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특별히 써서 넣었다는 조언인데요. 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10가지 조언들, 이 10가지 동화를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임판에서, 돈의 게임판에서 나머지 90% 사람들을 먹잇감을 써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들 고분고분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90%의 사람이 되어서 상위 10%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작동되는 돈의 게임은 대체 무엇이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캐시플로 게임입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립대는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에는 엄청난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친구들 다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졸업할 때 되면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취업과 동시에 매달 월급에서 그 대출액만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빚을 갖고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그걸 점점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 돈을 벌면은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매기죠. 우리가 번 돈이 정부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맥도날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은행에서 뭐 금융상품이나 뭐 저축을 할 때
금융회사, 뭐 마지막 투자 상품을 가입할 때,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자동차 살 때, 그리고 다양한 세금들이 자꾸 우리가 번 돈을 흘러나가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란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은 밥값에 쓰고, 금융상품 투자하는 데 쓰고, 수수료 떼이고, 세금 떼이고, 물건 산 데 쓰고, 이렇게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사람들, 여기서 말한 90%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죠. 90%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이 늘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대부분의 그 이제 90%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내 통장에 꽂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에서 들어온 만큼 뭐 각종 뭐 카드 대금 뭐 수수료 뭐 물건값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한 달에 살면 또 한 달에 또 월급이 들어오고 이런 쥐바퀴 같은 쥐경주 같은 반복된 쳇바퀴의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학교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상이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이게 누구나 누가 봐도 지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90% 사람들은 10%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게 로보트 키오사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로보트 키오사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 또 설명해 드리면은 기술 개발과 혁신이라는 캐시플로 게임입니다. 휴대전화와 현금 흐름 어떤 것이 먼저 있었을까요? 현금 흐름이 제일 먼저겠죠? 현금이 있어야지 뭐 휴대전화로 뭔가 개발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아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니까 가장 먼저 자본가, 투자자들이 거기에 돈을 다 넣기 시작하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휴대폰들, 휴대전화 기술들, 원거리 통신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내는 거죠, 사실상. 그럼 우리의 돈이 전부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돈 누가 벌어요? 통신회사, 통신회사의 주주들, 통신 관련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보면은 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버트 교수님 이야기예요. 돈의 제일 규칙. 돈은 지식이다라는 거. 뭐 우리가 뭐 시간은 돈이다. 뭐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로버트 교수님 분명하게 얘기해요. 돈은 지식이다.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도 공기업 공무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이유도 우리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직업의 안정성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냐 따지고 보면 그 본질적인 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지도 모르고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뭐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어딘가에선 돈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안정적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죠. 그 오래 다닌 직장 동안 그다음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도 어쨌거나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도 내에서 살라.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이런 것들은 다 90%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이라는 거예요. 게임의 목표를 아는 10%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신용카드를 왜 잘라요? 신용카드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90% 사람들은 맞아. 나가는 돈을 줘야 돼. 난 돈을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용카드를 자르고 버는 한 돈에 살라. 이런 조언들을 떠받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 사람들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90%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면서 버는 돈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만,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데 90%와 상위 10%의 고민이 완전 다른 겁니다. 10%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지? 이것을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90%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10%의 사람들이 계속 90%의 돈을 점점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90% 사람들의 생각의 결론의 끝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좀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면은 소득이 딱 끊기고 결국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을 장기 투자하라. 이것도 역시 90%를 위한 조언이란 겁니다. 뮤추얼 펀드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펀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언들이 왜 맞지 않냐. 수수료와 비용 면목으로 증권회사에 뜯기고 펀드 매니저에 뜯기고 다 뜯기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내 돈인 건데, 근데 수수료 펀드 매니저라든지 증권사에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수수료를 챙긴단 말이죠. 그 나는 돈을 벌든 못 벌든 수수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을 장기 투자하라. 이 조언은 결국은 증권회사를 위한 조언, 증권 관련 업종에 있는 직업군을 위한 조언들이지 진짜 그 90%의 부를 늘리기 위한 조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언들이 왜 먹히냐? 일반 사람들, 90% 사람들은 이 조언들을 왜 받을 수밖에 없냐? 결론은 딱 하나죠.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을 알지 못하니까 아 이게 좋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대, 그 장기 투자하래, 그러니까 이걸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무지를 이용해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돈의 게임, 돈의 게임의 판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90%의 사람이 아니라 10%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버트 키요사키의 답은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90%와 10%의 차이, 90%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반면에 상위 10%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의 종류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90%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들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부를 어떻게 하면 상위 10%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이유는 금융의 무지, 돈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부자들의 음모,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의 음모라고 통칭해서 우리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말고 부자들의 음모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언어를 배워라 입니다. 돈의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들 돈의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에도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배우죠? 의학 용어를 배웁니다. 법대에 들어가면 뭘 배우죠? 법학 용어를 배우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묘사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많은 사람들이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빨주, 노초, 파, 남, 보. 그쵸?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로 보이죠. 그런데 이 7가지 빛깔 무지개가 우리나라에서만 7가지 색깔입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곳을 가면은 7가지가 아니라 뭐 5가지인 데도 있고요. 10몇 가지인 데도 있습니다. 즉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무지개 색깔을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지개를 떠올려 볼게요. 빨주, 노초, 파남포 7개의 색깔 중에서 빨강과 주황 사이에, 노랑과 초록 사이에 그 노랑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연두색 같은 이런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규정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빨주노 연초 파남보 이렇게 여덟 가지 색깔로 인식을 했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여덟 가지 색깔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로 묘사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규정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바라볼 때, 경제를 바라볼 때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죠. 그 음모, 음모를 간파할 수 있는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의 언어를 배우면은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은 돈에 대한 거짓 예언, 돈에 대한 뭐 유언비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에 농락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 부자들의 음모와 부자들의 진짜 진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클럽, 상위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한 뭐 언어, 돈에 대한 뭐 자세, 돈에 대한 생각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투자, 삶에 대한 태도, 돈과 투자에 대한 자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죠. 열정 있는 태도로 살아가면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을 바꿔야 되느냐? 말은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돈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고 결국 나는 돈이 없던 삶에서 돈이 부유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결국 내 삶을 바꿔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과거에도. 과거에도 우리가 뭐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이미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서울 아파트는 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러면은 오는 돈까지 쫓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이런 돈의 언어들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지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직까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했어요. 오로지 예금 저축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최근 한 5년 동안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투자는 위험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 안 했으니까. 이런 태도,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내 부를 좌지우지한다.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돈은 지식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돈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된다.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대체 어떠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니까 그냥 있는 돈 탕진하고 지금 행복에 맞춰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야, 뭐 그 돈 뭐 내가 쓸게. 그 돈 뭐 가지려고 이런 귀찮은 걸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 앞에 가로가 받쳤죠. 가난한 사람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정부는 대체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이고 생각이다. 중산층의 말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말. 중산층의 말은 이렇습니다.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뭐.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했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상 큰 부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딱 어떻게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보수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 직장 말고는 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오래 버텨서 오랫동안 월급 받을까? 이 생각에 꽉 차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목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로버트 키오사키가 강조하는 게 집은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고도 댓글을 막 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의 생각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 어쨌든 로버트 키오사키는 중산층들은 집을 자산이라 생각해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은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기에 왜 중산층의 이게 말이냐.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뮤추얼 펀드에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금융회사에게 돈을 뜯기게 되고요. 또 골고루 분산하는 순간 내 수익도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산층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자들의 말, 부자들의 말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 내가 지금은 뭐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나보다 잘해줄 사람을 내가 고용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힘을 써야겠다. 시간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크는 기업, 잘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내 부하 직원을 굉장히 잘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부하 직원에게 모든 걸 알려주죠.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합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해요. 짜잘한 일까지 다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해요. 대표이사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런 회사는 결국 성장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죠? 아까랑 비교해보면은 아까 중산층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산층들은 아파트나 부동산 살 때 이걸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가져오는 그 통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파이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IPO,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공개해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 책에서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두 가지를 제시해줍니다. 그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이냐? 하나는 자본이득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본이득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팔면은 2억의 자본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300만 원에 줬다. 그럼 1년 3,600만 원이 들어오죠? 그 3,600만 원이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이 돈을 잃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그걸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란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 게임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위기 때 돈을 잃었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자본이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자산 뭐 몇십억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50억인데 부채가 45억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자산 5억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 자본이득에 눈이 멀어서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그렇지만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야 되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금 흐름으로 부의 규모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의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이득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시세차익 이익을 얘기합니다. 로버트 키오사키는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본이득의 위기가 어떻게 오고 또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본이득의 위기 과연 어떻게 올까요? 요즘 보면은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한없이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죠. 그게 다 자본이득, 시세 차이를 보겠다는 이제 계산이 깔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1971년, 이때 물가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자본이득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때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바로 주식과 부동산. 1971년과 2021년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때 이렇게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빈곤층이 되었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도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의 도박은 뭐죠?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7억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갑자기 뭐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5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의 예상대로 됐다라면은 아파트 값은 더 오르고 주식은 더 올라서 자신들의 부가 빠르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29년 정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었죠. 이때도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치솟는 주가를 보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었다고 합니다. 다 주식을 사고 싶어서 어떻게든 뭐 빚을 내고 어떻게든 주식 하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또 2009년,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실패한 투자자들도 보면은 자본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9년, 2009년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자본이득을 이제 계산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뭔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부자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부를 잃게 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종종 반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본이득이 자본이득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로버트 키오사키가 강조하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뭉뚱거려서 그냥 뭐 현금 흐름이 전부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현금 흐름과 평범한 현금 흐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평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얘기해요. 저축, 주식, 연금, 개인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평범한 현금 흐름입니다. 로버트 키오사키는 결국에는
좋은 현금 흐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현금 흐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란 것은 좋지 않은, 좀 나쁜 이런 현금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 네 가지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입니다. 저축에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발생하죠? 현금 흐름은 이제 내가 예금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자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 저축에서 비롯된 현금 흐름은 왜 평범한 현금 흐름이냐, 왜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냐, 일단은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도 굉장히 낮죠? 뭐 요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금 금리 이자가 뭐 2%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그 이자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보세요. 1억을 맡겼어요. 예금 금리가 2%라고 치면은 1년에 200만 원이에요. 1년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뭐 8만 원? 8만 원 아니고 15만 원 정도 되겠는데 15만 원, 16만 원. 그죠? 2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1억을 예금에 놔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금액이,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정부에서 또 세금을 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금리는 낮은데 또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낮은데 이자에서 세금을 떼가고 그 이자까지 다 뗀 내가 막상 손에 쥐는 그 금액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뭐 2%씩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막상 손에 쥔 금액은 1%도 안 되는 금액이 되니까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죠? 주식에서는 현금 흐름이 배당으로 발생하죠.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 15만 원이 됐다.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되는 거고요. 자본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10만 원짜리 주식 샀는데 뭐 500원을 배당했다. 이런 그 500원이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주식에서 뭐 현금을 받는 거는 뭐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쁘냐? 왜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이 왜 나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는 배당금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똑같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너무나 좋은 현금 흐름이겠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연히 회사도 어려워지겠죠. 회사도 어려우니까 배당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은 더 돈이 필요하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법인데 오히려 이 주식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은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줄어들더라. 심지어는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좋지 않은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금입니다. 연금.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연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저성장,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갈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공무원 하는 친구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공무원 연금 안 하고 안 붙고 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많이 붙고 적게 좀 받는 구조다 보니까 뭐 손해 받는다고 생각을 드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낸 건 옛 이야기다. 로버트 키요사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개인연금 보험입니다. 아 이제 국민연금, 정부에서 해주는 공적연금은 그렇게 적자가 이제 심해지니까 개인연금으로 조금 2중, 3중으로 이제 보호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사적연금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개인연금도 사적연금도 별로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진 않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험사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상업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데 막 투자한다는 거죠. 채권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를 결국 들어가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자본 이득에 의존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본 이득. 그러니까 즉
현금 흐름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 이득에 의존한 투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보험도 로버트 키요사키는 평범한 현금 흐름이다.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네 가지 평범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평범하든 뭐 좋든 뭐 구분 없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죠. 대부분 자본 이득에 투자하죠. 대부분 그 이유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즉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 이득 게임을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좋을 때는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된 거 금방 되죠. 코인 500원짜리 갑자기 만 원 되는 거 금방 되죠. 주식이 3만 원짜리 6만 원 되는 거 금방 될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문제는 하락할 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 자본 이득을 하는 걸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한데 이 금융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할지도 모르고 현금 흐름을 만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또 게으르다는 겁니다. 뭐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되게 편한 뭐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가격 오를 기다리는 이런 거를 그냥 주로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설령 집값이나 주가가 폭락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아 집값이 폭락하면 경제가 남아나겠어? 집값이 폭락하면은 뭐 나라 경제 위기가 뭐 증폭되는데 그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들이 망하는데 기업들이 망하면은 뭐 국가가 손실이지. 그러니까 국가가 뭐 가만히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아 하락하면 당연히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 흐름보다는 자본 이득에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으로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때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들의 음모, 이 책의 제목이 부자들의 음모잖아요. 이 부자들의 음모를 묻지는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게임의 법칙을 아는 법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아는 거.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돈의 언어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돈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부자들의 음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 정말 상위 10%만 현금흐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90%가 자본이득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주제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제가 뭐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잘못된 투자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왜 잘못된 투자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혹은 누군가가 금융 지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그냥 금융 지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전혀 뭐 감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속칭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다 잘못된 투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설계사 뭐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 이 상품에 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장기 투자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지식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냐.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 오래 갖고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되묻는다는 거죠.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이 장기간이라는 그 단어가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출구 전략을 의미합니다.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뭐 A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을 샀을 때 그러면은 언제 파느냐. 단순히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사서 뭐 어떤 이벤트나 어떤 시기에 팔아야 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어떤 의미냐, 장기간에 무슨 의미냐 이걸 묻는다는 것은 금융 지식이 높은 사람이 말할 때 의도는 출구 전략, 즉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요즘에 뭐 투자 전문가분들이 장기 투자해라, 오래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막연하게 뭐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뭐 아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 그럼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출구 전략은 뭐야? 언제 삼성전자 팔아야 돼?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장기 투자해야 된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대. 오래 갖고 있어야 된대. 이러고 끝나죠. 이게 우리와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혹은 다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아 이걸 이때 팔아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런 플랜들이 쓰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그 시기가 오면은 팔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떤 거 투자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은 금융 전문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십시오 하면은 아 네 그러고 이제 뭐 오래 갖고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장기 투자와 더불어서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분산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산. 우리가 이제 분산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분산? 여러 군데 다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분산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러 군데 투자하면 되는구나. 그게 분산 투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 군데 A 주식도 사고 B 주식도 사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는 그럼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네 군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세 번째는 종이 자산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네 가지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걸 골라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직업을 갖고 있고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고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할 수 있죠. 직접 투자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내 사업을 하는 거고 간접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득을 만들어낸 투자 부동산인데 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요즘 뭐 갭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상승.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본이득을 보는 그런 식의 투자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으면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투자 부동산이 되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이자산. 종이자산은 로버트 교사키가 좀 싫어하는 좀 이제 하지 마라, 자제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자산인데요. 이 종이자산은 뭐냐면은 주식, 채권, 저축, 연금, 보험같이 종이로 뭔가 그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종이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자산은 자칫 잘못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종이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상품 자산인데요. 이 상품 자산은 뭐냐? 금, 은, 원유, 가스와 같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상품 자산, 금, 은, 원유, 가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다른 책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탈 수 있는 자산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종이 자산이 되는 거죠. 종이는 불에 잘 타잖아요. 종이 자산 투자하면 안 되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 금, 은, 뭐 가스, 원유, 원유와 가스는 이제 불에 타긴 타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뭔가 불에 타고도 남아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에 투자하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른 책에서 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뭐 부자들은 이런 네 가지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종이 자산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이 자산이 아닌 상품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종이 자산 중에서도 이 상품과 연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금뱅킹, 골드뱅킹 뭐 이런 것들은 내 통장에 그 금의 중량이 찍혀요. 그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래서 나중에 뭐 금으로 찾을 수 있고 돈으로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종이 자산이어도 사실상 더 본질로 들어가면은 상품 자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품 자산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 내가 투자한 결과물 가지고 거기서 자꾸 돈이 나오게끔 만들라는 게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로버트 키요사키는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수익률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수익률.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무한한 수익률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작가니까 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저는 책을 쓰는데 돈이 들지 않죠? 제 시간과 노동력을 좀 들이면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책이 팔릴 때마다 나는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는 작가니까. 그러면은 이 인세 수익은 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치면은 자본금이 0인데 인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또 부동산 투자에 적용해볼까요? 제가 이거는 좀 한국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뭐 3년 후에 전세금이 막 올라가지고 전세금이 5억이 됐어요. 엄청나게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3억에 산 게 3년 후에 전세금이 5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당연히 월세와 보증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억에 80에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 보증금 3억을 받고 매달 80만 원을 만드는 부동산을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 살 때 들어갔던 3억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한테 찾았죠. 그럼 이제 나는 내 투자금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달 80만씩 들어오죠. 그럼 이 매달 80만씩 들어오는 이 돈은 결국 수익률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익률이 무제한인 하나의 투자 뭐 파이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의 뭔가 투자, 뭐 상품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나는 부자가 점점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무제한인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은 결국에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하나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얼마가 수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는 그런 자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언어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언어 이걸 정확히 구분하시고 내가 어떤 언어를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지 부자들의 음모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들의 그 세 가지 거짓말에 속으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부를 부자들에게 뺏기거나 사회에서 아마 부를 뺏기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 거짓말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그러니까 너 200만 원 버니까 200만 원 내에서 생활비 쓰고 뭐 아껴 쓰고 해야 돼. 또 500만 원 버니까 500만 원 내에서 뭐 생활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말,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는 이 말은 꿈을 꺾는 말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새 집에 살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 버는 한도 내에 살아. 너는 150만 원 버니까 150만 원 내에서 살아. 원룸, 월세 살아. 반지하 살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를, 어떤 사람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정서적으로 공허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이 말에 진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더 좋은 삶의 질을 탐내지 마라.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질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50만 원 버니까 반지하에서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더 이상 좋은 삶은 꿈도 꾸지 마. 더 이상 뭐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투룸을 살거나 이런 꿈은 갖지 마. 너는 지금 150만 원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나는 3층, 5층에 살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꿈들을 꺾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이라는 말이. 분수에 맞게 살아. 결국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살면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150만 원을 벌어서 정말 뭐 반지하 원룸에 뭐 그렇게 그게 딱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고 부자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난한 아버지는 계속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고 부자 아버지는 정말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버는 한도 안에서 맞춰 살아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은 괜히 그 사람이 가진 꿈, 목표 이런 것만 꺾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는 꿈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반지하 원룸에 살지라도 나는 나중에 강남에 정말 투룸, 쓰리룸, 전망 좋은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 거야. 이런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낙인을 찍죠? 노예라는 표식을. 그 낙인이 그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꿈을 꿀 때마다 그 낙인을 보면서 아, 난 노예였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꿈을 꺾도록 만드는 거죠. 그 노예는 뭐 사회적인 뭐 변화 혹은 뭐 혁명 이런 반란 이런 거 못하게 낙인 찍어놓고 그렇게 계속 꿈을 꾸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노예들은 계속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노예로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꺾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꿈이 꺾이면 안 됩니다. 누가 내가 지금 현실이 막 아무리 시궁창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빚이 많더라도 강남 아파트에 난 살겠다. 오늘 날에 난 강남 살겠다. 이런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꿈을 꾸는 게 결국은 내 삶을 그리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꿈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하늘에 떠있는 개개인의 별과 같은 것. 그것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준단다. 그래서 꿈을 꺾으면은 그 사람의 삶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분수에 맞춰 살아라. 너는 그 정도 벌면 잘 사는 거야. 이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을 쫓아라. 별을 닿지 못하더라도 일생을 통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뭐 설령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근접하게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절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내가 뭐 이렇지 뭐.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꿈이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재정설계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재무설계사 이런 게 되겠죠? 뭐 재무설계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먼저 당신의 가진 돈을 내게 줘라. 내가 대신 관리해주겠다. 우리가 뭐 재무 컨설팅, 뭐 재무 설계사한테 뭐 상담받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뭐 말이 안 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경제적인 지식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살아가는 법 알려줄게. 먼저 그럼 돈을 줘. 그럼 내가 뭐 보험 가입해주고 알아서 내가 세팅해줄게. 이런 거죠. 결국에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재정설계사, 재무설계사들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부터. 그래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하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돈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버실 수 있어요. 충분히 버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꺾이면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두 번째 거짓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시장에 들어가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뭐 명문대 가서 고시 보거나 공무원 시험 봐서 정말 정년이 보장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연금 받고 사는 삶을 굉장히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랑 동급인 세대들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시장을 잡아라. 이 말은 절대 이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경제적 자유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판단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안정을 추구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시키는 일 하고 뭐 하면은 나 아프면 다 병원 데려다 주고 뭐 또 이제 밥 시간 되면 밥 나오고 다 이게 일종의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감옥에 가둬두긴 했지만 또 일정 정도의 보호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 감옥인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딱 냉철하게 딱 찍은 거예요. 그렇게 너 안정적인 삶 좋아하면은 감옥에 가라. 감옥 가면은 너가 원하는 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줄어들 거다.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 명확히 다가오죠. 자유냐 안정이냐 했을 때 안정이 아니라 자유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고 이 정거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와요. 가난한 아빠는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하고 부자 아빠는 경제적 자유를 좋아한다. 이 좋아하는 거의 차이, 선호의 차이, 반향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와 닿으시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면은 이 현금으로는 4분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현금으로는 4분면은 이제 E, B, S, I라는 4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E는 봉급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자, I는 투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이 4개의 4분면,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것들 E, 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B, I잖아요. 왼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오른쪽에 있는 삶은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보세요. 봉급생활자. 월급 받으면서 직장인들 보세요. 출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자유를 빼앗겼죠. 자영업자분들, 전문직분들. 뭐 소득이 많을 수 있지만 내가 가게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혹은 로펌이나 이런 뭐 병원에 항상 출근해야 되죠.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가는 다릅니다. 사업가와 투자가는 내가 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회사에 출근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역시도 돈이 일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업군들은 E나 S는 자유가 없는 거고 뭐 B나 I, 사업가나 투자가는 자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왼쪽에 있다, 왼쪽에 속해 있다고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4분면에서 B와 I는 자유가 중시되는 것이고 E나 S는 이제 자유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는 곳인데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해야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직업분들 사업이나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지 못한다.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거짓말, 부자들의 세 번째 거짓말은 사회보장제도와 주식시장은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피라미드 금융사기를 이야기해볼게요. 피라미드 금융사기 좀 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종의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단계 사기라는 시스템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새롭게 붓는 거고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새롭게 들어온 돈을 빼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다단계죠. 피라미드 사기고. 이 피라미드 사기 구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 붓고 있죠? 국민연금 보시면은 먼저 이제 부었던 저로 치면 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있잖아요. 결국 이 구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낸 돈을 먼저 부은 부모님 세대들이 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넣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돈을 빼간다는 이 구조를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들이 전부 다 피라미드 금융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우리 돈을 뺏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가 만약에 돈을 넣어놓고 아, 난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부자들의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버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두 번째, 좋은 학교를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라.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와 주식시장 안전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 부자아빠 가난아빠 로버트 키요사키가 계속 우리들에게 부자들의 음모에 속지 말고 우리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구체적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세 가지 교육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 교육이고 두 번째는 직업 교육,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인데요. 학문 교육이라는 것은 읽고 쓰고 셈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하고 기역 니은 그 글을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배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직업 교육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키우는 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인데 보통은 이제 1번과 2번, 즉 학문 교육과 직업 교육까지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로 살아간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세 번째 교육, 즉 금융교육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배워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일단 로버트 키요사키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금으로 4분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E, 봉급생활자, S, 자영업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B, 사업가, I, 투자가가 있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현금으로 4분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내가 속하고 있다면 혹은 전문직에 속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나 투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내가 만약에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업가나 투자가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E나 S에서 B나 I로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바로 로버트 교수님 여기서 얘기합니다.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주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됩니다. 그게 뭐 물건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E나 S는 안 되고 B나 I로 가야 되는 건데, 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교육이 바로 파는 교육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B나 I로 갈 수 있나요? B나 I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B나 I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될 게 결국 뭐예요? 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품, 내가 가진 뭐 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B나 I로 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드는 썸네일, 제가 만드는 제목, 이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판다는 개념이 되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고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배워야지만 유튜버로서 내 영상을 많은 사람들께 보여줄 수 있고, 즉 내 영상을 팔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 결국에는 파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꼭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좋은 물건이 없어, 나는 가장 싼 물건이 없어, 나는 굉장히 좋은 품질이 훌륭한 서비스가 없어, 이래서 나는 팔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보면은 항상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즉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제품만 팔리는 게 아니라 덜 훌륭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조화롭게 되었을 때 결국 팔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상품이 가장 좋지 않더라도,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가장 좋지 않더라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이 고민을 꼭 하셔서 내가 무엇을 살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팔면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꿈꾸시는 경제적 자유가 훨씬 더 빠르게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계속 이제 로버트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된다, 금융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의 돈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려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돈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인데, 이 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에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우리는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 버는 돈을 늘릴 수 있고 또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거의 열몇 개의 영상으로 쭉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금융 교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대체 뭐가 잘못됐냐?
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는 것은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액연봉자들 보면은 거의 세금이 40% 육박해요. 40% 넘어서요. 1억을 벌면은 거의 뭐 4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엔 전문직이 되어라,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전부야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가나 투자자, 그 B나 I,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은 훨씬 더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인데, 빚. 빚에 대해서 이제 로봇기사께도 많이 강조하는데, 빚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부터 사라.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자산이다. 라는 건데, 사람들에게 집에 투자하라, 뭐 아파트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결국에 빨리 은행에 가서 빚을 얻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자산이라 생각해서 영끌해서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아파트, 어떤 집을 사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어떤 집을 사느냐, B나 I는 결국에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항상 여기서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 내년에 12억 될 거야, 이렇게 사시면은 분명히 큰 실패를 겪게 될 거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 라는 조언을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된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량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천만 원을 맡긴다고 하면은 은행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즉 내가 천만 원을 맡겨버리면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 스스로 찍어내서 사회의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내가 발생시키는 거고, 결국 이 행위는 결국에 내 돈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다. 결국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는 이 조언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서 모아야 된다.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조언 역시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사람들만, 증권가 사람들만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지 우리는 많은 세금,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분산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은 다 흘려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금융지식을 공부해서, 금융지식을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가 무엇이고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앞으로 경제적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그 베스트셀러를 친 후에 나온 지 12년 만에 새롭게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크고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배우시는 게 많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긴 시간 동안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통해서 큰 부자, 큰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